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겠습니다. 오늘 먹방이 두 개가 올라갈지도 모르겠네요. 예. 근데 라면은 이제 좀 빨리 먹으니까. 라면은 끓이는 게 아니라 삶아 먹어요. 저는. 끓인다랑 삶아랑 다른 거야. 삶아 먹는다는 거는 면발이 좀 투명해지는 거야. 퍼지는 거랑은 또 달라. 면발이 약간 투명해질 때까지 푹 끓이는 거야. 그럼 면에서 면이 머금고 있는 그 유탕면이잖아. 기름도 쫙 빠지고 국물도 뭔가 더 녹진해져. 예. 강해져. 투명하게 면이 끓이려면 이제 화력도 중요하고 물 조건 뚜껑 닫아야 돼요. 예. 푹 익혀야 돼. 한 12분 삶아야 돼. 12분이요? 어. 물 끓을 때 넣고. 12분 없어지지 않나요? 아니야.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12분이 딱 좋아. 아니요, 그냥 저 후추만 두 번 때려넣고, 예, 그러고 먹는 거예요. 신라면 먹을 거예요. 졸라 맛있게 먹을 거예요. 먹방하고. 전화 데이트를 오늘 한번 해볼까? 전화하실래요, 여러분들? 어차피 토요일도 이제 쉬는 날이시고 하니까. 라면 다 먹고 전화 데이트 합시다. 여기교 마무리 하자는데 공포게임에 대한 수요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어제도 내가 하기 전에 얘기했는데 여기교 2. 이게 지금 어제 올렸던 모든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안 나왔어요. 예. 아직 영상 올린 지 24시간도 안 됐는데 여기교가 가장 적게 나왔어. 내가 공포게임 하는 거는 재미없나 봐. 그나마 조회수 잘 나온 게임 방송 시지프스의 형벌. 여기 있네요. 시지프스의 형벌. 풀영상이 총 영상이 와 3000개가 넘었어. 대박 아니야? 영상 개수가 3000개가 넘어. 이거 18년도에 만든 채널인데 풀영상 채널은 19년도에 만들었는데 와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그 어떻게 내 방송의 방송 박물관이지. 박물관 자료가 다 있잖아.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이거 보면서 나 추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역사가 다 있잖아.
아, 왜 슬프게 죽음을 얘기하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데가? 너무 좋은 거야, 이건. 이만큼 3,000개 쌓였다는 거는. 보고 싶은 순간들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잖아. 어떤 변화 과정을 겪었고 어떻게 방송을 해나가고 있는지 다볼수 있잖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계속 쌓여간다는 게. 음바페. 음바페가 공식적으로 뭐 이제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 됐는데 공식적으로 밝혔네요. 레알 이적한다고. 대충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리고 마지막 홈 경기 잘 치르고 가겠다는 내용. 이야, 짤 적절하다. 아니 근데 이번에 챔스 때 도르트문트한테 안 발렸으면 좋았을 텐데 졸라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 음바페 마지막 그 표정이, 경기 이제 끝나고 나서 음바페 표정이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현타 온 음바페 표정. 야, 요 둘이서 어떤 케미를 보여줄까? 그냥 상상만으로 겁이 난다. 벨링엄과의 이 케미가. 이번 챔스에 좀 아쉬운 점. 케인. 음바페와 동시에 4강 탈락으로 챔스 득점왕은 확실시 됐는데, 리그는 압도적 득점왕. 그런 얘기 많더라. 케인은 이제 진짜 굿 한번 해야 된다고. 이 정도면은 무관 귀신이 붙어갖고, 팀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챔스 득점왕, 분데스 득점왕, 유로피언 골든슈 득점왕 트레블을 하고도 무관 신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게 뭐냐고. 응? 이게 뭐냐고. 너무 안타깝다. 차기 축신 음바페. 레알 미쳤다. 레알 라인업 개질이네. 사실 이번 4강이 결승이나 마찬가지였어. 맞지? 야, 옆에 김치를 샀는데 좀 김치 좀 주면 안 되냐? 아, 김치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김치를 안 드시기 때문에 제가 또 까먹고 있습니다.
아니 미넨이랑 레알 경기가 사실 결승전이었지. 레알 맨시티가 결승이었다고? 아니 레알은 진짜 그게 있더라. 보니까 나 이번 경기 봤거든. 휴방 열었는데 경기를 봤는데 진짜 그 유간 DNA가 있더라. 한 골 먹히고 나서 이제 방어 전술 쓰고 조금만 버티면 되는 거였어. 20분만. 와, 근데 그 보면 진짜 환호했다. 환호했어. 레알 미쳤어. 난 미넨이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중원에서 가는 패스가 자꾸 끊기고 뺏기고 레알 수비진에 다 막히는 거? 아, 답답하더라고. 보면서 근데 그 골이 미치긴 해서 그거 아예 못 막는 골이었어. 미넨 골은. 그러고 나서 와 이거 미넨이 이기나? 했는데 와. 그러고 나서 난 사실 레알 응원하고 있었는데 이제 딱 킴이 딱 밀치고 나서 그게 이렇게 선수 사이로 딱 들어가고 굴절되고 딱 들어갔을 때 와 됐다 했는데 그 VCR로 보고 그거 판단 노골 처리했잖아. 그러면서 와 이거 진짜 미넨한테 기회다 했는데 어떻게 VAR. 음바페 가면 어떡하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아 근데 그런 거 조정 안 되나? 아니 리그에서 축구 선수들이 팀이 너무 개사기야. 팀이 너무 개사기면은 좀 이제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음바페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리지. 뭐 이길 수가 우주 최강이지. 토사장들 죽어 나가는 거지. 규정 있어? 그지? 밸런스도 중요하긴 하지. 진짜. 야, 근데 김민재는 투입되고 나서 두 골 먹혀갖고 어떡하냐? 앞에 밥 좀. 밥이야? 방출 예정이라고 하더라. 아니 근데 난 아 이게 또 너무 국뽕인가. 김민재를 잘 쓰려면 김민재는 이제 수비형이지만
앞으로 좀 나가면서 뭔가 연계시켜주고 김민재 발끝에서 나가는 골들도 인기 생길 수가 있는데 팀의 색, 감독의 그 감독의 전술에 맞게끔 맞춰야 되다 보니까 김민재를 제대로 활용할지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좀 약간 나가는 수비거든.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을 못한 것 같아. 근데 이번에 거기다가 김민재 헤딩으로 골대 맞췄을 때 좀 아쉬워서 그거 들어갔었으면은 좀 만회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아쉬워. 그거 들어갔으면 영웅이지. 김민재는 이제 어디로 갈까? 이피엘? 메뉴? 흥민이랑 손잡고 맨시티 가자. 근데 맨시티 팬들은 별로 안 반기던데? 이적 때도 아닌데 지금 이적 설이 돌아. 손흥민이 어디 간다. 근데 해외 팬들 그 말을 너무 심하게 하더라. 저런 썩은 새끼를 왜 데려오냐고 하면서 막 늙은 새끼 왜 데려오냐고. 29살짜리 감당 가능하냐고 그러더만. 말을 졸라 심하게 해. 해외 팬들. 어디 이적설이 있었더라? 손흥민이 최근에. 리버풀이었던 것 같은데? 리버풀 맞아. 리버풀 팬들이 그러더라고. SNS에다가. 아니야! 바르샤다. 미안해. 리버풀이야, 바르샤. 바르샤에서 손흥민 영입한다는 그 이제 루머가 돌았어. 근데 바르샤 팬들이 손흥민 욕을 존나 하는 거야. 아니야, 확실해. SNS랑 다 봤어. 국뽕TV 아니야. 해축결에서 봤어. 그니까 찌라시. 근데 그 찌라시에 또 외국 해외 팬들이 반응을 하잖아. 내가 말하자 찌라시라고. 케인의 무관은 케인의 문제일까? 정말 선수 하나로 보면 졸라 잘하는 선수인데? 어? 아니 잘했는데 데이터가 좋은데 왜 무관이냐고. 어? 마지막 정말 이제 정말 케인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라스트 댄스 추고 어? 컵 하나 딱 그 우승팀 커리어 하나 딱 쌓으면은 좋은 마무리인데. 아우디컵 있으시잖아. 그거는 좀 케인의 실력에 비해서 너무 비운의 선수로 나중에 이렇게 막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올 것 같아. 비운의 선수 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그 축구 채널에.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아 진짜 이번에 미넨 경기 보는데 진짜 그 골키퍼 누구냐? 노이어. 노이어 미쳤더만. 노이어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노이어 빨이 있나 봐.
미네는 아니 골 들어간 게 노이어 때문이라고? 레알에 골 먹힌 게? 아 그럼 못 막는 골 아니야? 무슨 실수가 있었는데? 그 앞에 움짤 좀 찾아줘봐. 미넨 첫째 골. 맨 밑에 거?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준다 여러분들. 제가 안 올리면 되니까 이거. 아 그래? 네 틀어주세요. 아 그래도 안 돼. 스포티비야. 좋대. 아니 노이어가 골 막는 걸 보여달라니까. 미넨 폰지 선제골 영상 3개를 링크를 좀 어떡하니 추갈모사. 레알이 첫 골 먹힌 거. 아니 저기 미넨이 첫 골 먹힌 거 랄프야. 미넨이 먹힌 거. 레알이 먹힌 걸 왜 보여줘? 저 완전 추갈모시네. 저는 몰라요. 아 근데 동점골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골을 미넨이 넣었어 후반에. 응? 네. 그 다음에 레알이 두 골 넣고 이겼다니까. 네. 그럼 레알 첫 골을 보여달라 이 말이. 그렇지. 호셀루 동점골 요거를 보여주면 되겠다. 그럼 호셀루. 네. 전 축구. 아니 이게 노이어 탓이라고 한 게 어이가 없네. 노이어가 뭘 잘못했어? 아, 나 이번에 진짜 경기 진짜 재밌게 봤어. 이래서 해축 보는구나. 근데 나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아, 토텀 어렵다. 여기서 뭔가 돈을 걸고 내가 한, 그니까 많이 말고 한 10콩 정도? 10콩에서 한 20콩 정도? 받고 경기 봤으면 이거 진짜 도파민 분출됐을 텐데. 아, 맞고 튕겼네. 아, 맞아. 그 기억난데. 저게 노이어 탓이야? 아, 저걸 어떻게 잡아? 저거 회전, 공 회전 존나 먹은 공이야. 저거 못 잡아. 저거 밑으로 하고 파고드는데 그 팍 올라가잖아. 저걸 어떻게 잡냐고. 잡지 말고 펀칭해야 된다. 근데 잡으려고 한 그 욕심이 실수다. 맞지? 못 잡는 건데 잡으려고 한 게 실수다. 와. 앞에서 그냥 뛰어가 가지고 저거 넣네. 저게 지리는 건데. 맞아. 근데 노이 없었으면은 내 골은 먹혔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거의 수호신 같은 느낌이야. 아 노이 잘했다니까. 김민재가 너무 불쌍해. 근데 미넨 들어간지 얼마나 됐다고. 아휴, 너무 불명예스럽고 자기가 스트레스 감당 다 해야 되잖아.
1차전은 욕 존나 먹어야 되긴 해. 이래가지고. 아, 그건 나도 뭔가 보면서, 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투엘의 이상한 용병술도 좀 이상하긴 했어. 근데 순수 축구력만으로 보면 솔직히 레알이지. 레알은 있잖아. 계속 두들겨. 지속적으로 두들기더만. 그리고 나서 결국은 넣더만. 그 집요함이 우승 DNA가 있고, 어? 유관 DNA가 있어. 진짜 그게 달라, 레알은. 보면서, 와, 레알 이번에 떨어지겠구나 했는데, 와. 그리고 좀, 약간, 그, 운도 좋았어, 솔직히. 그 휘슬 사인 안 맞아가지고 사과했더만. 근데 레알 전반이 진짜 무서운 팀 같아. 보면서 느낀 게. 와. 집에 라면이 진짬뽕 사리곰탕 진비빔면 짜파게티 도시락 신라면 이렇게 있는데 결국 돌고 돌아 저 많은 라면들 먹지도 않고 신라면 시켰어. 내 기억에 남는 월드컵 경기는 옛날 앙리래 지단 박치기 사건. 그때 마지막 경기였고 정말 선수로서 마지막 그거였는데 박치기 한 것보다 깜짝 놀랐어. 나 그때가 추억이 남는 게 내가 그때 고시원 생활했단 말이야. 화곡동에서 조그만 TV로 보는데, 와. 보면서 개재밌었거든. 그치, 내 인생의 최저점에 가까웠지, 그때가. 그때 유일한 낙이 이제 월드컵 보는 게 낙이었지. 고시원 생활할 때. 한 4개월 살았음. 내 인생 힙합이냐고? 힙합 맞지? 그러네. 자수성가 했네. 좋대네. 숙환력 지렸다. 내일 성접전 다 끝나고 나서 여자들 오늘 이 모습에 반했으면
전화해라. 전대해라. 고순이들. 성접시 다 끝나면서 전대할 거야. 아, 잘 먹었다. 아. 아, 미쳤다, 이거. 이거 500개 터지고 피지 말라 그래도 난 필 것 같아. 어길 것 같아. 저번에 그 이상한 아줌마 보고 싶네. 키우키우. 녹화 끌게요.